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특집을 할 거예요. 편의점에 가장 맛있는 꿀조합을 찾아라.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편의점에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번에 1탄으로 정식을 했잖아요. 2탄은 편의점을 갔는데 일단 떡튀순, 떡볶이 튀김 순대하고 이제 라면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찾아왔죠. 집 앞 편의점에서 샀습니다. 2,900원 주고 샀고요. 떡볶이 그라탕이라고 해요. CU에서 샀고. 절대 광고 아닙니다.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불닭볶음탕 탕면인데 제가 그때 이거 탕면 맛없다고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냥 볶음면보다는 떡튀순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는 탕이 나을 것 같아서 볶음면보다는 탕을 선택했습니다. 만두 있고요, 치즈, 그 다음에 소스, 그 다음에 튀김 종류들, 그 다음에 떡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떡튀순이 이제 같이 들어있는 거죠. 라면까지 추가를 해서 먹어야겠죠? 물을 맞춰서 부어주고 3분을 기다리고 넣고. 그때 개인적으로 떡볶이 다 됐네요. 이게 별로였는데 맛 평가를 해야겠어요. 그런 다음에 잘 섞고. 맛있다는 분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만들기 전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그냥 이것만? 마늘 맛이 많이 나는구나. 저번엔 엄청 맛없다고 느꼈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네요. 이게 떡볶이 데워봤거든요? 돌려놓은 것들을 쫙 여기다가 부어주고 여기다가 쫙 뿌릴게요. 전자레인지에 치즈 녹을 때까지만 돌려주세요. 짠! 짜라라란 짠! 치즈 사이에서 잘 안 보이지만 떡도 있고요. 튀김 만두가 두 개 이렇게 들어있고, 순대 대신에 여기 김말이가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 요 라면도 있고, 어묵도 있고, 걸쭉하고 좀 맛있어 보여요. 냄새는 진짜 엄청 좋아요. 집에서 해먹는 약간 달콤한 떡볶이 있잖아요. 매운 떡볶이 말고 그 냄새인데, 김말이부터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편의점 치고는 괜찮은데? 아까 좀 갸우뚱하는 그런 맛이었거든요, 라면만 먹었을 때? 확실히 소스가 섞이니까 확실히 달라요. 불닭볶음면보다 안 맵습니다. 와우, 밥 말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의외의 꿀조합입니다. 진짜 이런 게 의외의 꿀조합인 것 같아요. 불닭볶음 탕면을 제가 옛날에 맛없다고 리뷰를 했었는데 그라탕이랑 섞어 먹으니까 진짜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분식집에서 바로 갓 튀긴 그런 튀김을 생각하시면은 약간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것 치고는, 그렇게 완제품으로 된 것 치고는 상당히 맛이 괜찮았어요. 그라탕이 2,900원? 그 다음에 탕면이 1,500원이니까 4,400원이잖아요. 가격 대비 양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라탕만 먹는다고 하면은 약간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에 비해서 저는 치즈를 추가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치즈 추가해 드시면 더 맛있고 삼각김밥이나 그런 거 사가지고 거기다 비벼 먹으면 한 얼마나 들려? 한 5천 몇백 원? 5천 1,200 원 들겠죠? 그러면은 두 명이서 5천 1,200 원이면은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사심이 가득한 네 꿀조합 찾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할 콘텐츠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것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고 요즘 새로운 것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조합해 먹으면 의외로 맛있는 게 많아서 자주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꿀조합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